안녕하세요, 클럭입니다. 오늘은 에어3, DJI 에어3에 LTE 모듈이 정말 들어있는지 아니면 안 들어있는지, 넣어야 되는지 새로 사야 되는지 한번 안쪽을 뜯어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에어3를 뒤집어주고요, 예, 배터리를 제거를 해줍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볼트가 두 개가 있어요. 볼트 두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크류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게 헤드가 뭉개질 수가 있으니까 얇은 드라이버, 아주 뾰족한 시계 드라이버라고 그러죠. 예, 돌려주게 되면은 풀립니다. 이제 다 끝까지 다 풀지 않아도 이제 커버가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이거를 살짝 잡아당기면, 예, 안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스캔 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여기를 스캔을 해보면 이 장비의 어떤 세팅 값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걸 뭐 구매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나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안테나가 이제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요거는 그 스펀지 같은 건데요, 약간 이제 튜브가 감싸진 스펀지예요. 그래서 이제 모듈을, LTE 모듈을 이제 눌러주는 부분, 이게 보호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의 이 끝단, 이제 꽂을 수 있는 안테나의 끝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LTE 모듈인데요, 예, USB-C 타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테나를 구매해서 날려봤는데 포지가 끝나서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닫혀버려서 저도 이제 뭐 한 번 정도 이거 하고 다녔는데, 예, 그닥 뭐 효과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모듈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과를 느꼈는데, 안테나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없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안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안테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꽂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듈과. 자, 이 정보를 보시면은 실제 기존에 있던 그 LTE 모듈과 구형 LTE 모듈이 맞지가 않았는데, 예, 요건 맞습니다. 형상이 좀 틀렸습니다. 보통 이쪽 끝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장착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예,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넥팅은 다 됐어요. 커넥팅은 다 될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돌아가는데 또 다시. 자, 이렇게 누르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야지. 이게 네모라다 보니까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 네모라다 보니까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자, 어휴, 예, 겨우 넣습니다. 자, 그래서 넣어가지고 조립을 하려고 봤더니, 자, 안테나를 조립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예, 조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USB 커넥터에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넣어야 되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반대로 들어가지나? 예, 반대로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기존 모듈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 모듈이 조립이 잘 안, 제가 조립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봤을 때,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듈에 이게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얇아진 듯한 느낌, 뭐 작아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기존의 매빅 3 시리즈나 미니 3 시리즈에서 썼던 이 LTE 모듈은, 예,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착을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방법으로 장착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내장하는 LTE 모듈은, 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번역이 있는데 임의로 번역될 거라서
예, 그림 전달 모듈 이렇게 되어 있는데 eSIM과 그냥 일반 SIM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LTE 모듈을 통해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영상을 먼저 볼까요? 아, 영상 대신 먼저 예, 매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자, 이 모듈은 LTE 모듈인데 4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LTE 모듈과 다르게 끝단이 홀로 튀어나와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노심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LTE 모듈은 중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국에서는 임시 사용됐던 것이지만 현재는 서비스가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쓰지 못하냐 하시는데 예, 우연치 않게 한국에서 작동했던 것이고 중국에 보고가 된 상황으로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를 풀어서 똑같이 해주시는데 자, 안테나 넣는 부분이 쉽게 쏙 들어가죠. 자, 보시면은 예, 제가 싱겁게 넣었던 부분을 먼저 예, 나란히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LTE 모듈에다가 장착을 해주시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매빅3나 미니3용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C타입에다 꽂아주면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DJI 에어3 LTE 모듈 장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